가사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영화가 끝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되었을 정도로 그 시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, 왜냐하면 백석 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석 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저한테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, 이번 영화 때문에. 그래서 작품 속에서 초인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어떤 백석 씨의 시들도 저한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감독